오늘은 하나의 제라늄에서 개체수 늘리는 방법이에요. 개체수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뿌리짓기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뿌리짓기는 한 뿌리에서 두 개 이상의 줄기가 나왔을 때 뿌리를 분리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외목대 수형은 뿌리짓기가 되지 않고요. 즉 뿌리에서 두 개 이상의 줄기가 나온 제라늄만 뿌리짓기가 가능해요. 키우다 보면 이런 수형 꼭 생기잖아요. 제라늄 뿌리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겉흙이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뿌리짓기는 봄 또는 가을에 적합한 시기라 지금 이때다 싶더라고요. 먼저 뿌리짓기가 가능한 제라늄을 선정해주세요. 제라늄 키우는 장소로 가셔서 수형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로 골라주시면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 수형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도 있고요. 줄기가 옆으로 퍼져서 수형이 또 교정이 필요해요. 이런 가지는 외목대 두 개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뿌리짓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뿌리짓기를 해볼 거예요. 방법은 다양한데 초록맘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준비가 되었다면 예뻐지기 위해 수술대에 올려주세요. 뿌리를 찍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다듬어 줘야 해요. 맨 위에 흙을 목대에 보이게 걷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흙도 탈탈탈탈 털어서 좀 흙 정리 좀 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잘라주세요. 뿌리를 균형 있게 자르기 위해서예요. 줄기가 얇으면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것처럼 굵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뿌리를 분리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심조심 잘 잘라 볼게요. 자를 때에는 뿌리를 확인하고 정확히 5:5로 잘라주세요. 잘못 자르면 뿌리 없이 컷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컷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자른 면을 2시간 동안 말려주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건조를 하면 자른 부분도 건조가 돼서 세균 번식도 막고요. 무름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른 면에 물기도 없고 살짝 건조가 된 느낌이에요. 이 부분을 사소하게 지나치면 절대 절대 안 돼요. 성공과 실패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분갈이 해볼게요. 화분에 상토를 50% 채워주고요. 제라늄을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서 나머지 흙을 채워줄게요. 분갈이 시 어떤 흙이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분갈이 흙이나 상토가 가장 무난해요. 만약 피트모스가 있다면 5:5로 믹스해줘도 좋고요. 새로 뿌리를 내려야 하기에 재사용하는 흙은 권하지 않아요. 분갈이 시 뿌리의 안착을 위해 지지대가 필요하면 옆에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다이소포 지지대와 찍찍이 끈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분갈이한 날은 물을 이렇게 주변에만 살포시 주는 것이 좋아요. 흠뻑 주시는 거는 그 다음에 물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뿌리를 찢어서 뿌리가 예민할 때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이제 할 일은 꽃을 따주는 거예요.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따지 않다가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꽃을 따주었어요. 물고 있던 꽃대는 그대로 두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뿌리짓기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아이는 이렇게 뿌리를 찢어 새롭게 수형을 교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외목대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해 드릴게요. 오늘의 세 줄 요약. 첫 번째, 겉흙이 마를 때 뿌리찍기를 한다. 두 번째, 뿌리찍고 두 시간을 말려준다. 세 번째, 처음 물줄 때 가장자리만 가볍게 준다. 끝으로 초롱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즘 초롱님 덕분에 힘이 정말 정말 많이 나요. 부족한 채널을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써주시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는 초롱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초보가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초롱님들도 초롱맘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도 초록초록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